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앞서 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네, 그러시죠. 예, 예. 덧붙여 보자면 예, 예. 개혁 보수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다만 유려하게 포장된 기회주의 보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들 무슨 언론에서 뭐 천하람 돌풍이다, 몬풍이다 그랬고 네, 글쎄요. 짜고 치는 데는 대단해 하여튼. 뭐 저기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돼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 정도지 뭐, 아. 뭐 천하람 씨 뭐 근본이 뭐 다르겠습니까? 네. 저는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뭐 안철수 좀 앞섰어요? 그 사람이 여론조사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뭐 약진한데요. 그 약진에도 그 여하간 지금 전당대회 흐름,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에서는 1, 2위가 바뀌었고 점점 2위였던 안철수가 빠지고 있다. 이 빠지고 정도가 있죠. 그 아. 유의미한 그런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이 치고 올라가고. 예, 그렇죠. 예, 황교안이 계속 1위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뷰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예. 아니, 지금 용화대라고 부릅니다. 기자들은. 예. 용화대라고 불러요. 예.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용화대에서 낙점한 네. 그 김기현 후보를 이렇게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오. 뭐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퇴하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놔두대요,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 놔둬요 용화대에서. 그게 이제 바로 이게 뭐예요? 그 주안점인데.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우리 저 서울의 소리에 네. 많이 출연하시는 정대택 회장님. 아, 정대택 회장님. 이분이 사실 그 피의자 김건희와 고위 검사 윤석열이 동거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독직 직을 더럽혔다. 검사직을 더럽혔다. 해서 윤석열을 징계해 달라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그게 까였어요. 네. 법무부.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었는데 네. 그쪽에다가 징계를 요청했는데 아, 그때 장관이 황교안이었어요? 네, 그때 법무부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네. 정대택 선생한테 그 윤석열 검사를 징계했다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동거했다는 거.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동거한 것과 관련해서 직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징계가 된 걸로 정대택 선생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그거 동거가 뇌물로 본 건가요? 일종의? 뇌물이죠. 네. 뇌물이라고 하는 건 이 비단 돈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특정한 선물이 아니라 네. 그 오감을 그 이른바 만족시킨다고 네. 하면 다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법률가들 말씀이 그러한데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정대택 선생은 이거는 윤석열의 그 부당한 동거에 따른 부당한 뇌물수수에 따른 징계권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관보를 보니까 엉뚱한 게 나와요. 뭐라고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네. 그 뭐 그거 아닌 복직은 아니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황교안 총리인가 아마 그때 대정부 지지를 받았는데 윤석열 그 당시 검사 네. 그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수사 때문에 불이익을 준 거 아니냐, 예. 징계한 거 아니냐, 그 징계가 있었으니까 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총리가 그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다라는 네, 그러면 독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뭐 그 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들의 캐비넷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 황교안도 윤석열의 캐비넷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 의문이 또 들고요. 아.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이런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X파일을 최초로 만든 데가 황교안 캠프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자가 물어보기도 했죠. 네. 이에 대해서 뭐 황교안 그 당시 후보는 뭐 조금 부인 쪽에 기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김기현의 울산 KTX도 막 제기하고 말이죠. 그렇죠. 사실 만약에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제기했다고 칩시다. 안철수 그냥 유난연대란 말을 했다고 그렇게 짓밟았는데 그 김기현 후보를 그렇게 상대로 디스를 하면은 가만 뒀겠습니까? 용화대에서? 황교안은 공안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은 특수부 출신 검사. 네네네. 좀 다르겠죠? 검찰 내부에서 뭐 검찰 내부에서는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 사이에 갈등 기류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황교안은 우습게 보이겠죠 윤석열을. 야 이놈 많이 컸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과거에 공안부가 최고였지. 그렇죠. 검찰에서. 박근혜 정권 때 특히 예, 그랬고요. 뭐 본인 자신이 전성시대의 그 주역이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사정을 잘 아시는 분 얘기인데 네. 이 성대 출신들이 아, 황교안이가 성균관 대학이 네, 그렇죠. 이 서울대 출신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 견제 심리, 피해 의식 이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이게 법조계에서 예, 검찰 예. 내부에서 예. 그래서 좀 더 그 뭐랄까 권력지향적이고 박근혜 정권 때 성대 출신들이 굉장히 맞아, 잘 나갔어요. 성대 라인 쫙 있었죠. 성시경 라인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성대 출신, 아. 시는 아마 고시 출신, 아. 경은 경기고등학교인가요? 아, 예, 예, 여기서 예. 이제 고시 출신인데다가 그 성대 출신이고 경기고 출신이 바로 아 경기다 또 경기고등학교 그 저 동기가 저 사람 아닙니까? 이종걸 의원과 노회찬 의원 노회찬 선배 네 아. 노회찬 의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맞아요. 수감된 피의자 대 검사로 이제 만났나 봐요 검사실에서 기억납니다 예 네. 그랬더니 그 교도소 있을 만하냐 했더니 아 구치소 있을 만하냐 했더니 노회찬 의원이 아 뭐 따뜻하다 요즘 구치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때 황교안 검사가 그게 문제다. 아니 범죄자들이 감옥 들어갔으면 좀 춥고 고달파야 되는데 너무 따뜻하니까 이 교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가 한번 들어가 보지. 정말 참 재밌는 양반이다. 참다. 아니 위에서 뭐 어떻게 지금 춥냐 뭐 이런 거 물어본 줄 알았더니 그 상대방을 위하는 차원에서 보았더니 그 저기 매기는 말이었어요. 자기 동기동창인데. 예예. 예.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참. 어쨌든 저 황교안 재밌습니다. 네. 예, 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 아, 예, 저 주셨는. 그 예. 어차피 어대현이죠. 아이 그럼요. 네. 김기현이 됐는데, 어우, 황교안 역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게 사안을 간단하게 보지 않더라고요. 오. 현장에 가서 직접 수사도 했고요. 거기 갔어요? 예. KTX역 가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사도 했고 그래서. 야, 김기현은 그 황교안 지금 후보 말대로 예. 당대표가 되고 총선되면은 네. 야, 그 저 울산 KTX 라인 스캔들 때문에 고생 좀 하겠구나. 지금 한 20일 남았나요? 전당대회가 아직? 네, 3월 8일이니까. 근데 그 사이 변수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저 당에서 뭐 지금 네. 저 윤석열이 콕 집었는데 그 네. 어떻게 그거 뒤집힐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되면은 야당으로서는 김기현이 비위가 없어도 참 총선 가도에서 굉장히 이득을 볼 텐데 네. 그 게다가 비위가 있는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참 땡큐 할 만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예. 후보가 총선 되면은 민주당 언론에서 막 이렇게 비리 당대표라면서 손가락질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필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할 거라고. 어떻게든 결선 투표 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 어쨌든 이제 황교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글쎄요. 2등, 3등 없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아니, 3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황교안이. 예. 대단하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책임당원들 하기 때문에. 예. 이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예. 책임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동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로는 뭐 그 총선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뭐 그 인식은 뭐 당 안이나 밖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세로는 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용화대가 콕 집었는데 어떻게 이걸 엎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당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일단 용화대가 넌 안 돼 라고 하면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넌 안 된다라고 지목당한 사람 보고 김기현 지지! 막 가가지고 또 지지 선언도 하고 야 이게 참 이 당은 말이죠 네. 그냥 뭐 인격과 자존심을 다 그 탈착해 놓고 정치를 예. 해야 될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 처음에 이제 그 누구야 천하람이가 위장된 개혁 보수라 그러셨는데 네네네. 자기가 뭐 한동훈 공천을 뭐 해주겠다 대통령이 예. 뭐 써서 내려보내면 자기가 다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는 예. 그리고 이준석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하고 천하람 사이에도 뭐 달라요, 그렇게 아주 어떤 두 사람이 일체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천하람도 천하람 나름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준석이 마냥 지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 안에서도 안티가 많고 그러니 네. 그 지금은 좀 확장적 그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네. 가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하고 뭐 이렇게 스크럼을 짜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준비된 주제 하기 전에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예. 5분 정도 이렇게 예. 딱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할까요? 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또 했죠. 네. 뭐 깡패다 뭐 네. 갖고 뭐 이제 뭐 얘기를 아주 강하게 싸우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말만한 건 아닌데 뭐 같은 센 말만 딱 네. 그 더블 코테이션을 달아가지고 예. 보도하는 게 언론들이죠. 예. 그러나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 정도 얘기 듣고도 대장동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저는 아니,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네. 그 경기도지사일 때 대권 주자로 나서기 힘들 때도 그 시점에 그 책을 냈어요. 이재명 관련한 책을. 그랬나요? 예, 그래서 네.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네.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걸 범죄 사안으로 만든다는 건 정말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예. 그래서 전 뭐 구속영장도 네. 굉장히 저 법률가들한테 웃음을 사더라고요. 맞춤법 예. 틀리고요. 맞춤법 아니 어떻게 어떻게 맞춤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공문인데 하다못해 요즘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에서 F8만 눌러도 맞춤법 교정 다 해줍니다. 다 해주죠. 예. 예.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무슨 내로남불이란 표현까지 들어갔어요. 내로남불은 여러분 그 저기 사자성어 아닙니다. 아는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뭐 많이들 계시겠지만은 내로남불은 속어죠 일종의 속어예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은 저기 무슨 고사성어가 아니라 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만든 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사람이 또 레토릭의 달인이거든요. 네. 총체적 위기라는 말도. 박희태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고, 네, 예, 참 그 밖에도 아주 재미있는 그 조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위트가 있어요, 그 양반. 네, 이제 나중에는 어디 그 제약회사 회장 재판에 나가서 뭐 증인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했던 말이 또 크게 화제를 모았죠. 예. 그 제약회사 회장이 사기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네. 나가서 증인으로 아니 약장사 말을 믿습니까? 확실하구만. 예. 참 이빨이 대단한 양반인데 네. 그 나중에 네. 저기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성추행한 것 때문에 그거 뭐 만지구랬지 또. 정말 인생 조졌죠. 예, 그 양반이. 평소에 네. 그러고 다녔으니까 딱.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 습관이 어떻게 하겠어.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닐 것 예. 같아요. 예. 느낌에. 하여튼 예. 뭐 지나간 사람이니까. 예, 예.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만든 말인데 아니 네. 그게 그 대한민국 제1당 대표 또 차기 네. 대선 유력주자 예. 대한 구속영장에 네. 담길 그런 말입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들어가요, 거기? 네. 예, 근데 이거 봐서는 네. 와, 이건 정말 완전히 그 이성을 완전히 탈착한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또 검찰 대변하는 질문을 계속 물어보대.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 기자들이 말이죠. 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디테일을 짚어내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검찰이 발표한 것들이 다 뭐 어떤 나름의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다, 예. 합리성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전제를 갖고 깔고 있는데 자 하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 논란은 말이죠. 2021년 가을 네. 대선 국면 때 이미 다 해명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초과 이익의 그 반대말은 고정 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예, 초과 이익 환수, 고정 이익 환수 네. 이 차인데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성남시장이에요. 예. 네. 대장동 사업을 허락하기 전에 너 이익이 얼마 이상 나면은 돈 내놔. 이게 바로 초과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느 일정 이익이 넘어서면은 돈 내놔. 이거고, 너 이익이 앞으로 얼마가 나건 간에 우선 돈부터 내놔. 그렇지. 이게 바로 고정 이익입니다. 네. 예. 자, 근데 초과 이익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수익이 일정 퍼센테이지가 넘어가면은 돈을 이제 내놔야 하는 거죠. 그거 안 넘어가면은 돈을 안 내놓는 거죠. 그렇죠. 예. 중요한 차이죠,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자들은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가 안 넘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이익 없어요. 하면 그냥 초과이익 환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재명은 이 꼼수를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미리 내놔.
미리 내놔. 그리고 또 보니까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아. 또 내놔. 또 이랬던 내놔. 거죠. 그러니까 뭐 김만배 등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이다.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오랜 또 이런 그 시민운동 네.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그이 속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놔 이랬단 말이죠. 그 당시 2021년 가을에 민주당에서 해명한 걸 보면은 네. 초과 이익 환수는 네.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밑에 있는 그 개발공사, 네. 산하단체 공무원이 그걸 뭐 검토했다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직원들끼리 이제 네. 서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시장에게 보고될 때는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그걸 큰, 갖고서 그냥. 어?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초과 이익을 나눈다라고 이 보고가 올라왔으면은 아마 틀림없이 사업자 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측보다도 수익이 낮을 경우에 손해 부담은 또 저기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조항이 나왔을 때 나오겠지. 아니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은 그럼 손해 날 경우는 어떡할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재명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고정 이익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막 그냥 뭐 환수 조항 삭제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그것만 갖고 물어뜯고 있는데. 뭐 그리고 JTBC 기자, OBS 기자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대법원은 말이죠. 네. 대법원은 5,500억 이상의 그 이 이득을 사업자가 가져가야 될 이득을 환수했다라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7월에 나온 네. 대법원 판결을 본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네. 대법원이 5,500억이라고 했는데 1,800억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이렇다 할 근거나 뭐 또 새로운 어떤 드러난 사실 없이 그냥 1,800억.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이. 그래서 지극히 이전만 보더라도 이재명을 예.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을 봤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텐데 그런 검찰의 빈틈이 많은 그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뭐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가라사대한 걸 갖고 가져와서 이재명 보고 당신 해명하라 이러고 있어요. 뭐하러 기절합니까? AI가 해도 이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챗 GPT가 해도 이보다는 더 기사를 잤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한동훈 그 양반 말이죠.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제 말하자면은 영장 경고하지 말지 그럼. 그렇죠. 그 체포 동의안 그 표결하지 말고 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실질심사 영장 받으라는 거지. 실질심사 받아라 이런 얘기죠. 얘네들이 그 프레임 먹힌다고 판단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정치인이 민주당 내 박지현 등이거든요. 네. 네. 그동안 박지현 씨 등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전부 다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또 그러니까 언론들이 네. 막 그냥 아니 도대체 박지현이 무슨 중량감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뭐 세력이 있다고 뭐 꼭 세력이 있어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무슨 존재감이 있는 박지현입니까? 그런 박지현의 말을 그냥 뭐 남이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전 언론이 네 이런 행태를 보면은 야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네. 말이죠.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박근혜 때 재미를 본 거예요. 박근혜 때도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시정농단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 수사하는 것 같지만요. 어떤 매뉴얼이 있나 봐요.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다 싶으면은 그냥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또 프레임을 막 씌웁니다. 또 언론들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가족이나 지인들을 괴롭혀가지고 예. 그 당사자로 하여금 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희재 대표도 그러지만은 저도 얘기하는 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윤석열 한동훈이 했잖아요. 이들의 수사가 정당하다, 정의롭다. 근데 조국부터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은 우리가 저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들이 어떤 성과를 네. 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증거 조작, 사실 날조를 했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갖고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때는 잘했는데 검찰총장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공감을 얻지도 못할 뿐더러 내로남불이란 말을 듣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 프레임 같은데 포스트 체포동의안이다, 이거예요. 네. 체포동의안, 그래, 그거는 이번에 부결될 것 같아, 부결을 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네. 또 체포영장이 청구될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러면은 그때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서른, 유인태, 조응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논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 네. 말이 뭐 당내에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네. 자기 공천이나 걱정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인태 총장은 이미 그만뒀잖아요, 정치. 이제 그 양반이 예. 당에 좀 억하 감정이 있어요. 왜요? 2016년에 그 양반이 공천 탈락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 지금이야 이제 공천 심사 때 현역 의원에 대해서 감점은 있어도 탈락은 없거든요.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일정 점수가 낮으면 탈락이었어요. 예. 네. 그 사이 이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그 말하자면은 퇴화됐죠. 공천 원칙이. 예. 2016년에는 추상 같은 원칙이 있어서 일정 점수 이하면은 그냥 바로 공천 탈락시켰는데 네. 그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탈락이 됐지만은 나중에 그분은 이제 부활했죠. 예. 유인태는 그냥 그대로 아웃됐어요. 아. 또 뭐 탈락되니까 바로 그냥 인정하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 때 국회 사무총장으로 들어갔지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못했다. 지역구 관리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저 그 민주당 배지 달기에는 좀 불필요한 존재다라는 판단을 도봉인 거 어디였죠? 아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오기영 씨가 이제 들어갔던 건데 아마 떨어졌고 그 다음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분으로서는 그래서 당에 대한 억하 감정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삐딱선다는 연세도 굉장히 많이 드셨고 그러면 이제 좀 당을 잘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또 노여워하시면 또 뭐 끝도 없이 목리를 부리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조응천 의원은 검찰 대변자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런 말은 또 합니다. 구속영장이 대단히 부실하다. 그리고 따라서 이 구속영장은 그 부결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은 부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반란표 나오더라도 내가 찍은 반란표 아니야? 이게 알아달라는 일종의 어떤 연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사장님, 근데 저 이명수 기자한테 한번 딱 걸렸는데 네.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저희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 어느 생맥주집에 조응천 의원과 이현우 의원 그리고 저 어딥니까 논산의 누구죠 그 사람? 네? 논산 국회 논산 그 김종민 김종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녹취는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저도 어디서 이제 국회 쪽에 뭐 네.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양기대, 윤영찬.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미국에 있는 모 인사와 누구지 아시겠죠?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 낙엽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이재명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국민들이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내놓고 반대는 못 하는데. 그 지나면 또 이제 또 칠 거라는 거 검찰 쪽에 정보를 얻은 모양이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영장 청구하면은 그때는 나가야 된다. 근데 말이죠. 그 제가 단언컨대 그들이 반란표 못 던집니다. 그래요? 반란표 던져봐야 지금 다 합쳐봐야 28표 못 넘어가고. 네. 그리고 반란표가 이제 확인되는 순간. 네. 누가 그 의심 받겠습니까? 당연하지. 자기들이 의심 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미친 짓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그분들이 연막막 띄우는 거예요. 저 용기가 있다면은 정말 소신이 행동과 일치된다면은 이미 탈당해서 신당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낙엽 신당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위인들이 못 됩니다. 자 단언컨대. 예.
아, 저는 뭐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이번 이재명 대표 거는요. 네. 그 이제 이 배임 아닙니까? 뇌물수수도 아니고 예, 배임 예, 아니 배임. 대장동 같은 네, 경우. 네. 근데 이제 배임 액수가 과연 이게 적절한지. 너무 배임 액수를 부풀려 놨어요. 어? 아니 그 대법원은 5,500억 이렇게 이득을 봤다. 네. 공익환수를 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자들은 뭐 1,800억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네. 그래서 다 네. 어? 배임했다. 4,895억이 예. 그 규모라고 얘기했는데 이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어? 이게 뭐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런 건데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 네. 무역 수지 적자를 내신 우리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은 어떻게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크고요. 대법원은 5,500억 이득을 봤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1,800억 이득을 보게 했다. 1,800억만 하더라도 대단한 이득인데 아니 그 저 LCT만 보더라도 어? 그 1조 빵원 아닙니까? 빵. 아, 빵원. 이제 그 공공이 그 아, 공공이익이 공공이 기반 시설 만들어 준 게 한 1조가 넘는다면은 네. 그 공익 환수한 거는 빵원이에요, 빵원. 아, 그 부분은 또 어떡할 것이며. 어쨌든 이 검찰이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크고 까다로운 네. 범죄인데 이거를 갖고 그냥 뭐 내로남불이란 표현 써 가면서 이렇게 문학적 수사를 했다면은 과학적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학적 수사를 했다면은 이거는 법원 가서 굉장히 그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요. 나중에 검찰 역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이재명 그, 대표의 운명이 예. 어떻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지금 정강훈 얘기 좀 할까요? 네, 예. 정강훈이 미국 가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네.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게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자유일보라는 언론사가 프라임 정책 그룹에 1년 동안 매월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네.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8억 가까운 우리 돈 8억 가까운 6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해서 네. 로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불가능하죠. 의회 상대로 한 아. 로비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프라임 정책 그룹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 의회에 로비하도록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우리나라 이 한반도 네. 문제와 결부되는 그 종전협정, 네. 종전협정을 막기 위해서, 종전협정을 막기 위해서 전광훈이 자유일보를 통해서 종전협정 저지를 위한 그런 미국 의회 로비를 지금 벌이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한반도 됩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재인 네. 정부 때입니다만은 2021년 3분기 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네. 상대로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 의탁해서 네. 한반도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67.8, 불필요하다가 29.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국민인데 평화를 원하죠? 그렇죠.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곧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지는 맞습니다. 길이 열리는 셈이 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전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지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쟁 염려가 사라진 한반도에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네. 뭐 확전이니 전쟁 연습이니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뭐 네.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식은 떨어지고 또 예. 이 한국에 보유된 외환들이 달러들이 또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으면서 그 달러와 원화에 그 레드 크로스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 가치 면에서 네. 이런 상황 경제 위기가 계속 가중되고 있고 리스크는 또 폭증하고 있는 국면인데 네.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운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한반도 종전 선언입니다. 평화 체제 구축이. 정강훈 씨는 와서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그 뭐 계속 전쟁을 뭐 하고 분단 논리가 이제 계속 고착화돼야 자기들이 이제 영업할 그런 그렇잖아요. 이 분단 심리를 계속 자극시켜 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거를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자유일보. 자유일보라고 신문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광훈이 만든 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발행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전한나라는 사람인데요. 전한나라? 누구? 전광훈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예. 아... 그 여기서 이 신문에서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 그 온달 장군이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칼럼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성회라는 사람입니다. 김성회? 예, 우리 아~ 김성회 소장 말고 우리 우리 이제 민주진영의 김성회 말고. 아니요, 아니, 저 그 청와대 들어갔다가.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아웃된 사람이죠. 예, 뭐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했다고 하거나 뭐 위안부 피해 보상을 밀린 화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김성회인데 이 사람이 여기다 칼럼을 썼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그 창간 이후에 대략 한 1년 정도 논설위원으로 아니 주필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동아일보 출신인데 최영훈 전 논설위원. 들어봤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여기 주필을 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정광훈이 싸웠나 봐요. 이저 최영훈 씨가 그 글을 쓴게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네. 이런저런 연구로 2021년 12월 1일 이 신문 창간일부터 철회를 주필을 했다. 자기가. 그런데 이제 어쭙지 않게 이름 빌려준 걸 철회한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유라는 인류사의 피어리는 생채기를 담은 단어를 함부로 쓴 이 신문과의 인연을 한 달 전에 끊었다. 2022년에 쓴 글입니다. 그 신문에는 전주인 전광훈 목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수밖에 없긴 하다. 네. 그것은 신문 종교와 이념의 굴레에 갇혀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네. 그 신문의 대표는 전광훈의 젊은 딸 한나라고 명시돼 있다. 나는 전광훈도 딸 한나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 한나 씨가 직접 출근을 해서 발행인으로서 신문사의 그 경영과 편집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이름만 걸어놨다. 이런 의혹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나는 명색이 주필이라지만 그저 비정규직으로 잠시 있었을 뿐이다. 한 달에 신문은 거액의 적자를 내고 그가 헌금인지 뭔지로 메꿔주는 구조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신문은 재정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전광훈이 그의 그림자와 채취가 광고나 지면에 배어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자유를 자유가 아니게 스스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종속물로 치환할 뿐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전광훈의 그냥 개인 신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예, 이거 보면은 말이죠. 자유일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한반도 평화 활동이 그 한반도 평화 증진이 자기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손실로 돌아온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정말 이 분단 세력들, 알겠습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 땅에 그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전에 그 대구 경북 출신의 그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반도의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종전선언이 맺어지고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 완전히 국민의힘에 쏠린 그런 이 투표 성향도 많이 바뀔 것이다. 되죠, 완전히.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도 보다 다면화될 수 있다. 지금은 분단 논리에 포박돼서 대구 경북이 아주 일방만 지지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북미 수교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저도 정가훈 얘기는 좀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이사님께서 또 잘 해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